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표준화 동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현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종현 박사님은 사이버보안 프로젝트그룹 PG503 부의장이시며 네트워크 및 시스템 분야 보안 전문가입니다.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터리의 김종현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에 대한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야기 주제로는 위협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내의 표준화 동향을 말씀드리고, 특히 표준 쪽에서 스틱스 택시에 대한 기술적인 개념하고 동향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스틱 택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필요성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기관 또는 국가 간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한뭐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기술 공유 기술도 많이 발전해 온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미국 위주로 많이 그런 내용들이, 사례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부터 국내 기관 간 또는 ISP들 간의 그런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를 하자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거론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의 이런 지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보안 업체들 간에 이런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것을 이제 3년 전에 시작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국가 정부의 그 지원으로 R&D 기술 개발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위협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이제 표준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사이버 위협 정보에 대한 표현이 또는 체계 차원이 기관 또는 업체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 체계도 서로 다르게 되고, 그런 불일치되는 현상들이 뭐 예전부터 꾸준히 나타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시급하던 랜섬웨어 관련된 악성 코드에 대한 그런 표현 체계라든지 탐지 결과에 대한 공유 체계가 아직은 불일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도 대두가 돼 있는 상태고요.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서 조금 보완 상태지만 아직도 지금 조금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사이버 위협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지표에 대한 표준화가 이제 부재됐다고 볼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 정보에 대한 공유 체계를 좀더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보자, 표준화 관점에서 만들어보자 해서 현재 미국 오아시스 CTI 측에서 지금 스펙으로 나와 있는 그런 스틱스 택시를 지금 국내외 표준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이제 표준화 동향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ITU-T 또는 사설 표준인 ITF, 또한 표준화 단체는 아니지만 어떤 기술 공유에 대한 그 스펙을 만드는 오아시스 중심으로 지금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 표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ITF 쪽에서 오래전부터 많은 그런 정보 공유 프로토콜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ITU 쪽에서는 현재 미국 쪽에서 개발한 어떤 표준들을 국제 표준으로 가져와서
퓨전화를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오아시스 CTS 측에서 개발한 스틱 택시도 지금 일단은 시작 단계이지만 표준으로 지금 ITUT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으로 국내의 표준화 현황은 현재 해외에서 표준된 특히 ITF에서 표준된 표준들을 국내 실정에 맞게 이제 준용 표준으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스틱스 택시와 관련된 표준화 스펙들을 지금 국내 표준에 맞게 지금 제정을 여러 건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앞서 이제 정보 공유 기술에 대해서 지금 스틱스 택시 이전에 제정된 내용을 보시면 그 사이벡스라는 그런 표준이 있습니다. 이 표준은 실질적으로 2008년도 9월에 ITUT에서 이제 아이템, 신규 아이템으로 제정이 돼서 2011년 4월 달에 표준으로 제정이 된 그 정보 공유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크게 6가지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취약성 분석부터 해서 어떤 디스커버리 또한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토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그 내용들을 6개 분류를 해서 표준으로 그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표준이 스틱스 택시의 이제 원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은 최근에는 이제 스틱스 택시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지금 어떤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픈 시트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 오픈 시트의 이제 그 모티브는 결국 이렇습니다. 이제 공격, 사이버 공격도 이제 기계 스피드, 머신 스피드로 진행되는데 이에 대한 방어 기술도 머신 스피드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이 오픈시트에 대한 기술은 어떤 특정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간결한 언어로 서로 공유하자. 그래야지만 대응할 수 있는 스피드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지금 오아시스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준도 지금 ITUT에서 이제 국제 표준으로 만들자고 해서 오아시스랑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틱스 택시에 대해서 좀 이제 개념하고 기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시스에서 하고 있는 스틱스 택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틱스라는 어떤 컨텐츠를 택시라는 프로토콜에 태워서 제3의 기관 또는 중개기관에 전달하고 그 중개기관을 통해서 참여기관한테 정보를 배포한다.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틱스라는 어떤 정교화된 포맷 형태로 정보를 담아서 택시라는 프로토콜로 통해서 전달하는 이런 아주 심플한 컨셉으로 이제 현재 기술 표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틱스는 초반에 그 2012년도에 그 미국의 그 국토안보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이트라는 그 비영리 연구단체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 개발한 내용을 2013년도 10월에 일단 스틱스 1.0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2.1까지 지금 발표가 된 상태고요. 스틱스에서 1.0대 버전은 8가지의 구성요소로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표현한 각각의 엔터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우선 각각 그 컴퍼니어 중은 왜 그들이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가 또는 인디케이터의 내용은 어떤 위협 정보를 찾아야 하나 또는 옵저러블 쪽에서는 관찰 대상 정보가 무엇인가
또는 TTI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가, 또는 인시던트 관점에서는 피해 공격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또는 이제 코스 오브 액션 같은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또는 어떤 취약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공격 주체는 누구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담을 수 있는 어떤 포맷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틱 1.0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 이후에 1.0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한 게 2.0이라 볼 수 있고요. 2.0에서는 1.0에 보다 좀 더 많은 엔티티를 담고 있습니다. 1점 때는 8가지 정도였는데 2점 때에서는 12가지 정도의 정보를 이제 구분해서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관계도에 대한 그런 오브젝트들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점은 1.0 때는 XML로 작성하다 보니 어떤 복잡성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2.0 때 JSON으로 가면서 굉장히 심플하게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xample에 보시듯이 JSON으로서 조금 리더블하게 잘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2.0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달 프로토콜 택시인데요. 택시도 이제 마이트에서 개발해서 이제 오아시스에서 실제 이제 넘겨받아서 이제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택시 1.0 버전도 2013년도 4월 달에 이제 공포를 했고, 현재 2.1 버전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택시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형태로 이제 분배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뭐, 피어 투 피어 방식, 뭐, 소스 투 서브스크라이브 방식, 또는 허브 투 허브 방식.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 환경에 따라서 이 택시를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 표준에 대해서 그 국내에서도 이 표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TTP PG53에서 스틱스 2.0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표준으로 개발했고, 일단 미국 측에서 그 스틱텍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거를 국내 환경에 맞게끔 유즈 케이스에 대한 표준을 개발을 했었고, 그 표준을 다시 ITT에 제안을 해서 신규 아이템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2019년 1월 달에 표준으로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왼쪽에 이제 ITT 쪽에서 저희가 제정한 X.1215 표준이 스틱스 유즈 케이스에 대한 표준이 되겠고, 오른쪽이 관련된 국내 표준 제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유즈 케이스에서 저희가 실제 담고 있는 것은 실제로 2017년도에 발생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국내 보안 업체에서 실제로 대응했던 사례를 가지고 국제 표준으로 제안을 했고, 그게 최종적으로 제안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참조하는 그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쪽에서 이 표준은 스틱스 1.0 버전과 2.0 버전, 그래서 1.0에서는 XML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고, 2.0에서는 JSON 형태로 표현한 그런 두 가지 형태로 표준 내용을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된 그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뭐, 워너크라이 론섬웨어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신 상황이라서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스틱스택스의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키사에서 시탁스라는 시스템을 가동하는데요. 이 시탁스를 통해서 그 국내외 뭐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정보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키시아를 위주로 이제 국내 보안 업체들 간의 어떤 사이버 위협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축 체계에는 스틱스와 택시를 활용해서 구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키시아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스틱스 택시에 대한 그 오픈 API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민간 업체에서도 이 스틱스 택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측에서의 이제 동향은 지금 DHS에서 그 국토안보부에서 많은 그 정보 공유 관련된 그 기술 내용들을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 많이 만들었고 또한 그 비영리 단체인 마이터에서 꾸준하게 스틱 택시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표준을 최종적으로 이제 산업체에 보급하기 위해서 오아시스 쪽에서 이제 그걸 넘겨받아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오아시스에 참여된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런 기술들을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미국 측에서는 정부와 산업체랑 같이 이제 많은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오픈시트, 아까 말씀드린 오픈시트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정보 공유의 차원의 어떤 스피드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화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표준을 이제 국제 표준까지 이끌어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스틱스 택시에 참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다 아시는 그런 큰 글로벌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런 그 정보 공유 차원의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서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가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김정현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